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 피트니스입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죠.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운동이 뭐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운동, 제일 하기 힘든 운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다섯 손가락 안에, 아니, 뭐한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들어가는 운동이 아마 달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도 항상 달리기 운동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면 일단 표정부터 좀 어두워져요. 재미있는 운동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없는 운동, 힘든 운동을 추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만큼 힘든 운동이 달리기인데 어떻게 하면 좀 달리기를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웃으면서 달리는 겁니다. 네, 제일 힘든 운동인데 웃으면서 달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시큰둥해요. 어떻게 그 힘든 운동을 하는데 웃으면서 달려지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또 얘기 드리냐면 달리면서 웃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이게 좀 말장난 같잖아요. 웃으면서 달린 게 힘들다고 했는데 달리면서 웃으라고 얘기하니까 좀 말장난 같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달리면서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달리기를 하면서 웃어보시면, 웃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좀더 많이 소모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억지로 웃어야 되니까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오히려 달리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과학적 근거가 조금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몇몇 대학교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프로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북아일랜드의 얼스터 대학 그리고 웨일스의 스완시 대학교에서 이 연구를 했네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록이 웃으면서 달리면 기록이 2.8% 향상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2.8% 얼마 안 됐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달리기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1분 1초를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2.8%라면 굉장히 큰 성과를 효과를 보는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2.8%의 경기력 향상이 단순히 뭐 속도가 빨라졌다, 달리기 시간이 좀더 짧아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달릴 때의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보니까 자세도 훨씬 더 안정되게 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끝나고 난 이후에 느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뿌듯함? 이런 것들도 웃으면서 달리기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높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면서 달려보시면 실제로도 굉장히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고 잘 달리는 것 같은데 또 재밌는 게요. 제가 웃으면서 달렸을 때 기록을 재어보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단축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페이스가 한 6분 정도, 6분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6분 30초 정도 나오는데요. 웃으면서 달리기를 하면 그냥 달릴 때보다 몇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페이스가 많이 차이 나면 5초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웃으면서 달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라 해야 될까요? 심리적으로 좀덜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은 큰 차이가 없지만 달리는 동안 느껴지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 힘듦이 웃으면서 달릴 때가 훨씬 더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주변 분들에게 웃으면서 달려라. 억지로라도 달리면서 웃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달리기는 힘든 운동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거고, 다음 달에도, 1년 뒤에도, 몇년 뒤에 달리기를 할 때도 다 힘들 겁니다. 누가 달려도 다 달리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운동이지만, 좀더 이렇게 달리기를 재밌게 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웃으면서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 속는셈 치고, 다음에 나가서 달리실 때는, 한번 억지로라도 이렇게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한번 달려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보시면 아마 정말로 웃으면서 달리는 게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